파스티젤을 이용해서 도트나 아이콘을 좀 원하는 컴프의 모양 형태대로 배열하고 곡의 변환,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결과는 이런 형태의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도트가 컴프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이 모습을 만들고자 하고요. 자, 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HDTV 방식 720p 형태로 뭐 듀레이션은 300프레임 정도로 검정 화면에서 백그라운드 검정 컬러로 OK 새 컴프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변화를 주고 싶냐면요. 자, 프리컴포즈, 컴포지션을 하나 미리 준비를 해주는데 준비된 컴프는 그냥 도트가 1프레임, A가 다 1초씩 도트 모양 1초, 그리고 A, B, 그리고 뭐 아이콘, 그리고 좀큰 도트,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거기에 나란히 원하는 아이콘이나 아니면은 쉐입이 배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현재 컴프는 컴프레이어는 잠깐 눈을 끄고요. 여기에 도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서클을 하나 엘리스로 그리는데. 자, 그려진, 아, 마스크로 그려졌네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풀고 해야 됩니다. 자,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서클의 크기는 뭐가 되든 상관없고요. 어차피 개수만치 파스티젤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앵커 포인트는 중심에 놓고,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하고 정렬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가운데. 자, 현재 만든 도트를 Ctrl D 복사해서 색상 바꾸겠습니다. 또 Ctrl D 하고 복사해서 다른 컬러로 필 컬러를 바꿔볼게요. 또 Ctrl D 복사한 것 색상 바꿔봅니다. 또 Ctrl D 복사해서 색상을 바꿨습니다. 자, 총 5개의 레이어가 구성이 됐고요. 자, 프리컴프 레이어는 나중에 제일 위로 올릴게요. 현재 이 레이어를 Ctrl D 복사한 걸또 다시 선택해서 Ctrl D.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데 10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trl D, Ctrl D, Ctrl D. 자, 이렇게 해서 100개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맨 밑에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 볼게요. Ctrl Shift 대괄호 닫기. 그러면 제일 위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제일 위에 레이어를 이제 눈을 다시 켜주면, 위에 레이어는 프리컴프 아까 도트가 A로, B로, 아이콘으로, 또 서클로 바뀌어진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위에 레이어에 우리가 파스티쉘이라고 하는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이펙트 메뉴에 RG 트랩 코드, 파스티쉘. 자, 그 다음에요. 설정을 좀 한번, 아이고, 제가 파티클을 잘못 눌렀네요. 이펙트, 모션 부티크, 파스티쉘. 자, 트랜스폼을 펼쳐서 모습의 변화를 줄 건데요. 자, 우리가요, 1초마다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나는, every X 프레임, 31프레임마다 뭔가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한번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이어에 create 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 컴프 레이어는 눈을 꺼보게 되면요. 짜잔. 이것만으로도 벌써 30프레임에 있는 모습을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뭐, 이것만으로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의 위치에서 이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자, 레이어들을. 파스티쉘의 트랜스폼의 옵션을 열고, 레이어 오더를요, 랜덤으로 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때. 기존 거를 없애고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Remove Excite Key, 기존 존재하는 키를 지우고 Create, 새로 생성해라 라고 해주면 자,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A 모습으로, B로, 아이콘으로 뭐 이렇게 형태가 변해지고 있네요. 이런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키를 31프레임마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는 마커를 찍어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지점에 현재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요. 넘버 패드에 별표를 누르면 마커가 찍힙니다. 자, 이렇게 마커가 찍혀요. 넘버 패드에 아스테리스크를 말해주고 있고요. 자, 30프레임마다 별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스테리스크, 60프레임에 아스테리스크, 90프레임에 아스테리스크, 그리고 120프레임에 아스테리스크를 찍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마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커 난 지점에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바꿔볼까요? 여기죠. 애니메이션을 나는 프롬 레이어 마커, 마커로부터 만들겠다 라고 해주고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다시 실행했습니다. 잠깐 계산을 진행을 하고요. 자, 번쩍하고 한번 지나갔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A 이렇게 모습이 변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만들어진 걸 나는 이렇게 A로 변한 다음에 이 A로 변한 모습이 잠깐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15프레임 뒤마다 마커를 하나씩 찍어 볼게요. 자, 마커를 찍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아스테리스크. 자, 75프레임에 가서도 아스테리스크, 105프레임에 가서도 아스테리스크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마커마다 자, 보죠? From layer marker. 마커마다 실행해봐라 라고 create를 실행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쓱 지나갔고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A가 됐는데 A가 한 번 더 변하고 자꾸 변해요. 원하는 결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A가 된 이 모습이 15프레임 동안 잠깐 유지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형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나는 30프레임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데 트랜스폼의 포지션과 스케일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U하고 열어봤더니만 마커 있는 곳에 이렇게 키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는 포지션과 스케일을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파스티셰가 현재 포지션과 스케일의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애니메이션을 변형을 주려고 합니다. 자, 30프레임에서는 올가닉, 그리고 스케일은 from neighborhood, 즉 현재 그 모습을 그대로 주변을 인식해서 스케일을 재조정,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프리컴프 위에 레이어를 U 눌러서 살펴봅니다. 좀 어려워요? 자세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커, 즉 45프레임에 왔을 땐 포지션을요, use previous value,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와라. 스케일도 use previous value,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와라. 이 모습을 쓰겠습니다. 자, 뒷부분도 똑같이 합니다. 자, 얘네들을 Ctrl-C, Ctrl-V. 자, 내가 모습이 변하길 원하는 곳에는 올가닉, 그 다음에 포지션 올가닉, 스케일은 from neighborhood.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모습이 변하기 원하는 부분 Ctrl-C, Ctrl-V. 자, 요쯤에서 End, 워크에이를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면 다시 한번 Create, 생성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반짝하고 지나갔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A로 변했고요. 유지하다가 B로 변하고 유지하다가 이렇게 형태가 변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엔 뭐 그냥 이렇게 변하기만 하니까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나는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얘를 이너 하프 서클, 바깥쪽에서 해볼까요? 이번엔 아우터 하프 서클, 바깥쪽에서 하겠다. 자, 요 값만 된 상태를 크리에이트 다시 해봅니다. 자, 반짝 지나갔고요.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박쪽에서 얘가 이렇게 빙그를 돌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런 모습도 한번 완성해 봤고요. 자, 이번엔 옵셋 어드밴스드를 펼쳐서 아니네요, 여기네요. 애니메이션 옵션 안에 옵셋은 왜 지정 간격을 좀 떨어뜨리는 기능이죠. 자, 옵셋은 한 20프레임 정도를 나는 안쪽에서부터
Distance from image center 20프레임 10프레임 하겠습니다. 자, distance from image center. 이미지 센터로부터 distance, 거리가 생성될 거다 라고 만들었고요. 모션 블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해 볼게요. 그랬더니 자, 반짝 지나갑니다. 오! 키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얘네들은 U 해서 봤더니만 키들이 마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10프레임 안에서 아까 10프레임을 뒤로 밀었잖아요. 10프레임 안에서 지그재그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플레이 해보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동글레미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좀 재미난 모습으로 형태를 조절해 봤고요. 아, 하고 보니까 너무 급작스러워서 좀 재미가 없네요. 이럴 때 뭔가 수정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프리컴프의 마커와 키의 위치를 이렇게 옮깁니다. 자, 마커도 옮기고요. 키도 옮겨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나는 80프레임에 자, 키들도 키의 위치 옮겨볼게요. 키의 위치 옮기고 마커의 위치도 옮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프레임에 마커 위치 옮기고요. 자,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옮길 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인디케이터 근처에 왔을 때 찰싹하고 붙습니다. 자, 마커가 수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에서부터 이렇게 모양들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재수정도 할 수 있고요. 아, 나는 아무래도 쉐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쉐입을 지금 100개 만든 걸 컨트롤 D 한 번 더 눌러서 200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도트가 200개가 된 겁니다. 자, 얘네들은요.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가 포지션이나 스케일의 변화가 없는 것까지도 같이 조합을 해서 기존 키를 삭제하고 새로운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도트가 많았으니까 좀 더 예쁘네요. 자, 작은 원이 A로, B로, 아이콘으로, 형태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아, 나는 좀 오퍼시티, 투명도도 조절하고 싶습니다. 자, 요건 요거대로 하나 두고요. 컴포지션과 소스를 복사하고 다르게 변형한 거를 새로 응용하는 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컴포5를 하나 복사를 해서 내가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쓰여졌던 이 프리컴프 얘를 갖다가 하나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했고요. 복사한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면 요 모습입니다. 도트가 점점 변했던 여기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Adjustment Layer.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가볍게 그냥 블러만 주겠습니다. 자, 우리 이펙트에 옵슬레이트에 패스트 블러. 자, 패스트 블러로 블러 값을 줘볼까요? 한 10? 10은 약한가요? 한 15? A에 가서 봐보죠. 네, 요 정도의 블러 값을 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컴프5를 복사해놨던 컴프6을 더블클릭해서 가져와서요. 여기에 요게 이제 재밌습니다. 자세히 봐보십시오. 소스가 프리컴프 1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도트가 A, B 이렇게 변하는 소스거든요. 얘를 방금 블러를 준 소스하고 교체를 할 겁니다. 이때 프로젝트 패널에 교체하기를 원하는 소스 그리고 컴포지션에 내가 현재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 둘 다 선택해 놓고요. Alt키를 눌러서 이 컴프로 이 소스로 나는 교체해 라고 한다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사용했던 마커라든가 키프레임이 그대로 존재하고요. 소스만 바뀌었습니다. 아, 바뀐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파스티셀을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이때 트랜스폼의 오퍼시티 투명도를 from 알파 알파로부터 라고 하면 아까 블러를 줬기 때문에 가생에는 흐릿해진 겁니다. 불투명도가 약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생이가 도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잘 됐을까요? 아, 그런데 나는 분명히 여기 A가 나오고 나서 얘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퍼스트는 유지가 되지 않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키프레임을 만들 때 포지션과 스케일만 유지가 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커가 있는 곳마다 알파 값을 새로 계산해서 오퍼스트가 적용이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알파 값도 유지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한다면 키프레임을 만들어야죠. 자, 볼게요. 30프레임의 오퍼시티의 프롬 알파, 그 다음에 50프레임에 왔을 때 나는 얘를 유즈 프리비어스 밸류 이전 값을 따르겠다. 자, 현재 레이어를 U 눌러주면 새로운 키가 오퍼시티에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세트를 한번 뒤에다가 나란히 복사들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V 에코. 잘못 복사됐네요. 오퍼시티의 컨트롤 V. 아, 잘못되네. 복사가 안 됐나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되네요. 자, 그리고 컨트롤 V. 마지막 키는 요 녀석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적용한 걸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생성해봐라.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키들은 다 삭제를 하고요.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잘 됐네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나왔고요. 멈춰 있다가 B로 변하고 멈춰 있다가 아이콘으로 변해지는 이런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스티쉐 작업을 했고요. 다음 강좌로는 파스티쉐로 작업한 걸 뉴턴에서 응용해주는 것까지 한번 두 번째 강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